13위 돌아온 고품격 무논리 토크쇼 논리라이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역시 그래서 아침까지 시간을 소중하게 보냈군요. 저도 맨날 시간을 드리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질라이트 퓨즌 못하겠어요. 숨을 쉬어요. 나 진짜 디노가 저희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면은 디노를 잡고 순간이동해서 무인도에 냅두고 조금 전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저희는 그게 형이냐? 그게 형이야 지시야? 계속 약간 G로 사는 걸 무시를 좀 하시는데 무시하지 저희 무시한 적 없어요. 저희 무시한 적 없어요. G 존중, G 리스펙트요. 자 보세요. 만약에 G가 진짜 음악을 잘해요. G토벤? 오지 오지 12위 월간 세븐틴 화려한 피날레 GOING! 운동하고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준비됐어 뛰어 뛰어 Everybody 뛰어 빠빠라레이가 아시죠 이 노래 자 그럼 다 같이 한 번 더 빠빠라레이마 빠빠리 너무 많아요 보지마게 한 번을 늘면 좋아 즐기면서 다 즐기 레벨 11위 논픽션 케미 브라이어티 무슨 말에 전생여군 뮤직 스타트 아 음악이 없나 봐요 그냥 하여 되나 봐요 이 노래 아 김난이죠 김난이 매혹적이야 섹시 섹시 도발 원근법 렌즈 빠져 야 누가 렌즈를 손을 잠깐만 계속 우와 오케이 시작 가 누워 야 미안해 야! 사진 좀 찍어, 사진 좀! 야! 어떡해? 12! 967 소탕 작전! 마우스 버스터스! 형님이 왜 계실까? 에이! 에이! 와, 진짜 빨라, 와! 왜 이렇게 빨라? 와! 너 왜 여기 있어? 뭐, 잠깐만 누구세요? 야! 동현이 형 가자 찾자 이것만 먹고 바로 갈게 응 너 왜 여기 있어? 뭐, 잠깐만 누구세요?
야 잠깐 포도 어디가 포도야 어디가 야 잠깐 포도 야 어디가 포도 야 시간이 포도 그만하고 잠깐만요 이게 아 이게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다른 게임으로 9위 조슈아 무죄 제작진 유죄 카니발 하나 둘 셋 아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하나 둘 셋 D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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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
어쨌든 마피아를 다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면은 가장 확신스러운 호시 형이 그냥 죽이고 우리가 빨리 찾아보자. 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야 나 마피아야. 마피아니까. 나 마피아니까. 너 살려줄 테니까 돈 있는 위치 말해. 너 어딘지 알잖아. 알아요. 알지. 알아 몰라. 알아요. 너 살려줄게. 돈 있는 위치 말해. 가만있어. 호시 형 우리한테 민규가 있잖아. 지금 그러면 10만원만 떼줄게. 너 10만원 줄게. 여기서 죽을래? 10만원 받고 갈래? 말해. 여기 선택해. 아니 그러면은 어, 우리가 죽을게. 감찰이 어때? 아 누굴 죽여볼까? 야 이런 마피아도 처음이네. 와. 뭐 급수 죽어볼래? 어디 뭐 우지 죽어볼래? 급수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골랐습니다. 와 대박이다. 멋있다. 7위 웃음 참기 포기 드립 세븐틴 갓 탤런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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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다르게 믿음 비트 위에 나그네. 그 식당 이모님한테 그러면은 사이다를 주문하는 거를 뮤지컬로 하실 수 있어요? 국밥 먹다가 사이다 주문하는 너무, 어. 네. 나 저기요 사이다 한 잔. 와! 아 너무 멋있어요. 와, 굉장히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소름이. 어. 그러니까 사이다 한 잔 주세요가 아니라 사이다 한 잔. 이게 이 그 앙상블로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합을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멋스미죠. 사실 뮤지컬에서 또 댄스가 중요하거든요. 댄스 중요하죠. 네, 혹시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근데 로봇버전으로 로봇버전을 지렁이 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지금 아까 그 문화도 분명히 문준인데 네, 지금 동명이인지 모르겠는데 문준이 나와주세요. 문준이. 문준이가 있다고? 아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어, 저거 안녕 선생님. 옛날 생각난다. 저 문준이. 아, 자는 어, 저 문준이 사는 거. 저분이 문준인가? 준아 일어나. 와,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 어머. 아, 저희는. 알려주군데. 아니, 아 이게 까불이에요, 까불이. 까불이네. 야, 쉬질 않네. 어. 아니 직업이 까불이기. 이거 마지막잖아, 마지막잖아. 부담.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뭐 계속 까불네. 어, 야, 아 마지막이라서 부담 많이 되세요. 어, 약간. 어 그분 가는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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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낙타라고 하지 마. 어, 낙타. 6위 멈출 수 없는 질주 본능 네발라이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물 좀 주세요. 아, 나 성관이 하면 도전한다. 나는 안 건들고 안 건들고. 오케이 시작. 안 건들고 어떻게 가? 안 건들고 어떻게 가? 안 건들고 어떻게 가? 아,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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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안 아프냐 인마? 너는 너 인생 사기 쳐도 안 되네. 야 명언 제조기네. 오~ 맞아 맞아 찍었어요. 맞아 도깨비 맞아 도깨비. 아 불판이다. 야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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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스터 부스터 나 부스터 얘들아 나 부스터 야 나 부스터라니까. 야 너무 한 거 아니야 이거? 아 부스터 나온다 아무도 안 들어줬어. 야 탑 좋아. 아 이제 그만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아 힘들어. 자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오 좋아. 야 물파리 정말. 5위 지옥의 아스무로 불면제로. 도겸이는 또 그 검은 공다리와 회색 수건. 와. 혹시 너네 에피소드 아니? 아니 몰라. 검은 공다리와 회색 수건. 이미 끝났는데. 이미 끝났다. 이제 검은 공다리가 이제 민규랑 도겸이가 길을 가다가 싸웠어. 뭐 이제 말싸움을 하는데 그때 도겸이가 편의점으로 갔다 와서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있었단 말이야.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 그래서 민규랑 뭐 갑자기 막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도겸이가 화났나 봐. 그래서 으아! 검은 봉다리 이렇게 딱 던지는 거야. 그래서 민규가 너 뭐하냐? 근데 그건 주소. 마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주소. 그러니까 주소라고. 가서 주웠어. 가서 주웠어. 검은 다리와 회색 조각 이게 세트. 나랑 이제 숙소에서 다툼이 있었어. 이제 승관이랑 다툼이 있었어. 도겸이 형은 이제 하루 종일 나랑 원색했는데 이제 터진 거야 숙소에서 서로. 이제 도겸이 형이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려던 잠에 이제 회색 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겸이 형이 또 검은 봉지 던진 것처럼 또 화가 났나. 아, 던지는 게 취미네. 나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거야. 아. 또 던지려고 하는 내가 그래서 던져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오, 형 그거 오 승관이 형 그거 던지면 진짜 어쩌라고. 승관이 맞춰봐. 도겸이 최근 작년까지 하나님 다음으로 착한 이미지 아니었어? 네, 석하다착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택시 타고 나서 이제 근데 지갑이 좀 없거나 좀 난처한 상황일 때는 가방에 지갑이 깊숙이 있다고 깊숙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살다가 들은 최고의 변명이었어. 더 웃긴 건 심지어 내달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고 자기가 장소 말하면서 마음은 즐겨. 그래서 안 말할 거야. 얘는 막내인데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재우자. 디노 생일이었어? 디노 요 근래 일주일 동안 술만 먹어가지고 오늘도 8시까지 먹다 오지 않았나? 와 진짜? 아 8시에 딱 집 들어와서 컨디션 멋이면서 갑자기 들어가자 전동면도기 특히. 야 왜 흘렸어? 중요한 건 다 혼술이야. 그래? 혼술 아니야. 막걸리는 끝났어. 말하면 끝났어. 말하면 안 돼. 말을 해서.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탈락이야. 튀김 먹겠습니다. 야 땀 흘려. 원우 형. 저음 먹방이네. 저음 먹방. 테이스티. 테이스티 뭐야? 4위 극한의 추리겐 맨크루. 기사 덮어준 기자 놈이 왔다. 나야. 돈을 더 달란다. 준기놈 자살한 걸 알았을 때 같이 죽였어야 했다. 뭐? 혹시 너 매달 편지 보낸 놈이 아닐까? 설마 나 죽일 놈 했다가? 박준기의 복수를 나야? 자 저희가 변경한 유언장인데 이걸로 도장을 찍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짜 유언장을 바꿔치기 해서 도장을 찍어야 도장을 찾아야 돼.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너야? 너야? 영화 연기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넌 지금 무슨 연기한 거야? 넌데? 넌데? 어? 너 진짜 연기한 것은 내가 인정할게. 너야? 아니? 너잖아 지금. 너가 보여줘봐. 너가 보여줘봐. 보여줄게. 없어졌어. 줘봐. 왜 네가 안 줘? 어떤 사람이지만 볼게. 아무리 봐도 상관없잖아. 아니지 이게 보이면 안 되지. 나 아니야. 줘봐. 그 지금 나 아니면 어쩌나. 두 개 남았잖아. 너 아니면 어쩌나. 당신에게 그렸듯이 나도 당신이 영혼까지. 잘 가. 잘 가. 잘했어. 3위 배준과 무력이 난무했던 술래잡기. 우와! 우와! 제발! 어떻게 가? 계셔가지고 아, 진짜 무슨 멤버 봤거든? 나도 봤어. 그냥 가던데. 아니 야 은우야 같이 가. 아니 문제는 열쇠가 없어. 그러니까 아 이걸 하루 종일 찾은 거인데. 아니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자꾸 가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절대 못 찾아. 찾아야 되는데 쫓아오거든. 여기 살인마가 자꾸 돌아다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 한 명 더 있어 살인마. 민규야 도와줘. 으아! 와 어차피 우리밖에 없어. 야 민규야 민규야 도와줘. 좋아. 건들 와 너 와봐. 오래 기다리셨죠? 살려주세요. 아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고생이 피식할 수 있는 거 없나? 넌 아 저 쟤 뭐야? 아 쟤 뭐야? 아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얘기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못다한 꿈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슈아 형을 제가 잡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것만 약속하겠습니다. 동시야 문 열어줘. 제가 안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 후렴이 랩 댄 와 이런데 이제 후추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후추나 뭐 소금 왼손부터 한 번, 두 번 내려오고 오른손으로 한 번, 두 번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리듬 어 너무 잘한데? 5, 6, 7, 8 랩 댄 와이 랩 댄 와이 아 네 죄송합니다. 투표해주신
고잉 세븐틴 캐럿 어워즈 다들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순위들도 보이고 네. 이렇게 투표로 고잉 세븐틴 애청자분들의 최애 에피소드들을 볼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대만의 1위와 2위 발표만이 남았는데요. 오! 오! 네, 그러면 버논씨 1, 2위 후보 소개를 해주시죠. Yes. 네, 바로 돈라이2와 TTT입니다. 돈라이2! 네, 1위의 조표수가 2위의 2배라고 하는데 멤버들은 어떤 에피소드가 1위일 것 같아요? 1위의 2배예요. 돈라이2랑 TTT 2개 중에 아무래도 TTT가 높지 않을까? TTT가 저는 돈라이2가 높을 것 같아요. 돈라이2요? 돈라이2 제가 또 활약을 했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TTT. 제가 또 돌파리 의자였기 때문에 저도 사실 TTT. 네, 멤버들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네.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인 1위는 과연 어떤 에피소드일지 만나볼까요? 2위 돌라이인가 또라이인가 돌라이2! 의사가 자기를 살렸어? 야. 그러면 진짜 재미없다. 진짜 너무나 날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나, 내가 부를 거야. 난 돈 있는 데서 찾아내서 한 거네. 여기 나도 민기야! 뭐야 얘 갖고 무서워. 이번에 마피아에서 네가 성공해라 하고 어때? 어때? 오, 네. 네, 네, 내가 형. 아, 어떻게 진짜 딱 들어맞아 이게 딱 아, 어떻게 진짜 딱 내가... 들어맞아 이게 딱 이게 딱 들어맞아 네가 노래 모른다고? 이 게임에 노래 모른다고? 1위 세븐틴의 하이퍼리얼리즘 TTT 게임처럼 이 전 세계적으로 별명이 얼마나 좋니? 자, 5, 6, 7, 8 에에에에에 무슨 게임 재승철 미드필더 딸기 케이크 섹시 댄스 당근 케이크 마살라티 계란 볶음 치즈 라면 고기 전용 먹는 샘물 사과 주스 쓰레기통 이중인격 만두 라면 테이크 와 나이스! 이거 마셔라! 이게 영화가 네 글자로 보였거든? 어. 왜 뭐라고 했는데? 뭐 하려고 한 거지? 민규 그냥 뭐 먹고 싶은 거야. 내가 목말라가지고. 아 목말라. 먹고 싶은 거잖아. 나 계속 목말라. 굿다뚜 뚜뚜뚜 좋아해요 굿다뚜 굿다뚜 야 좋다! 이거를 벌칙 받은 사람 그 노래 불러주겠어. 굿다뚜 굿다뚜 뚜뚜뚜 좋아해요 굿다뚜 뚜뚜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고잉 세븐틴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 오늘 뽑힌 친한 편들을 다시 복습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